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아, 요즘에 정말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고 찝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려고 또 차가운 음식이나 시원한 음료수나 뭐 요런 거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필요하고 부족한 게 바로 얼음! 얼음을 하루에 한 두 번씩 얼려놔도 음료수를 몇 번만 마시다 보면은 냉동실에서 얼음이 어는 속도가 내가 먹는 얼음량을 못 쫓아와요. 그래서 얼음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JJ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제빙기. 과연 이 제빙기를 사용을 한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좋은 제품일지, JJ가 두 달 동안 사용해본 이 얼음 얼려주는 기계의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의 이름은 매직셰프 캠피온 제빙기. 제가 구매한 이 모델은 12kg급, 그러니까 하루에 10kg에서 12kg까지 얼음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구매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6월 초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한 24만 8천원을 주고 샀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은 19만 8천원. 나는 뭘 사기만 하면 맨날 고점이야. 주식이랑 코인도 확인해보니까 한 20, 30% 물려있던데. 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뭐를 사면 안 돼. 사기만 하면은 막 인생이 이 기계가 얼음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이 기계 옆쪽을 보면은 막 냉각용으로 라디에이터랑 팬이 달려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구멍이 막 뽕뽕뽕뽕 뚫려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막 조그만한 막 밥통같이 생긴 막 그 컴프레셔 있어요. 컴프레셔. 그 여러분들 왜 냉장고 수리할 때나 고를 때 한두 번씩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작은 사이즈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기기를 켜면은 이쪽에 있는 컴프레셔 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쪽에 안쪽에 은색으로 된 제빙봉이 있는데, 요 제빙봉이 엄청나게 차가워져서 그냥 얼음이 꽝꽝 오는 거야. 기기 안쪽에 물을 채워놓으면은 물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럼 제빙봉이 이렇게 담가져. 제빙봉이 이거 외치는 거야. 아이스 에이지. 그러면 여기서 쫙 얼어. 이게 물이 얼음이 돼서 쫙 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제빙봉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 다 얼어졌다? 제빙봉이 잠깐 뜨거워져. 얼음이 안쪽에 이렇게 제빙봉 주위로 또 뜨거우니까 막 아 뜨거이씨 이러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얼음이 생성이 되는 거다. 얼음이 두두두두 떨어진 다음에는 이 안쪽에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갖고 얼음을 밀어가지고 앞쪽에 있는 바구니로 보내준다. 그런 다음에는 물을 또 끌어와서 얼려서 떨기고 또 끌어와서 얼려서 떨기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얼음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제빙봉이 주위에 있는 물을 얼려서 얼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의 모양이 이렇게 둥글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산 게 이 매직셰프 제빙기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쪽에 있는 제빙봉이 풀 스테인레스, 전부 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빙기들을 이것저것 찾다 보면은 가끔 니켈 도금으로 제빙봉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제빙기들이 있는데, 이게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제빙봉의 도금이 벗겨져가지고 얼음에 같이 함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냉매제를 계속해서 돌리는데, 이게 냉매제가 친환경 냉매제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뭐 프레온가스 같은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결제를 하고 배송이 오는 도중에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슥슥 찾아보니까 풀 스테인레스로 제빙봉 만들고 친환경 냉매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마케팅에 혹했어요. 아니 뭐 제품 알아보려고 다 클릭하면은 막 어디서 막 1등 했다 막 이런 것들 많이 써 있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이 좋은 이유 막 이렇게 해서 따다다 와 잘해놨더라고요. 그냥 귀가 팔팔팔팔 해갖고 바로 구매해버렸잖아. 제품에 물을 붓고 전원을 켜게 되면 기기가 작동이 되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 상세 페이지상에 7분에 9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타이머를 돌려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첫 얼음이 만들어서 떨어지는 데까지 9분이 걸리는 거예요. 어? 7분이라고 써 있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얼음이 큰 얼음, 작은 얼음, 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큰 얼음으로 해놓고선 테스트를 해봐서 9분이 걸린 거였고, 작은 사이즈의 얼음을 선택해서 작동을 시키면 진짜로 7분 정도가 지나니까 완성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빙기들도 찾아보니까 한 6분, 7분이면은 9개의 얼음이 만들어져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작은 사이즈의 얼음이 좀 더 빨리 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뭐 6분이나 7분이면 얼음이 한 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큰 얼음과 작은 얼음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지만, 실온의 컵 위에 한 판의 얼음을 놓고 끝까지 녹는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작은 사이즈의 얼음이 큰 사이즈에 비해서 빨리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7분 동안 얼린 작은 얼음보단 2분 동안 더 꽝꽝 얼린 게 조금 더 응축력도 있고 강도도 있겠죠. 저는 주로 큰 사이즈의 얼음을 얼려서 사용을 해봤는데, 켜놓고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은 어느샌가 딱 보면 쌓여있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얼음이 쌓이게 되면은 그 얼음을 이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비빔면 같은 데다 넣어서 먹는다든지, 기기에 물만 채워놓으면은 얼음은 계속해서 리필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얼음을 수시로 꺼내 먹어도, 저희 집은 저랑 와이프랑 두 명이서만 이 얼음을 퍼먹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작동을 시키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얼음이 꽉 차게 될까 궁금해서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요, 큰 얼음이 나오는 모드를 놓고 계속 돌렸을 때 약 1시간 36분 정도가 흘렀을 때 0.5kg의 얼음을 담아낼 수 있다는 바스켓이 넘치면서 내부에 있는 센서가 바구니가 꽉 찬 것을 인식해서 기기가 얼음을 만드는 것을 자동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럴 때는 꽉 찬 바스켓에 얼음을 비워주거나 센서 앞쪽으로 얼음을 좀 옮기거나 하면은 다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얼음이 꽉 찼을 때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게 500g보다는 조금 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1시간 기준으로 얼음 생산량을 따져보면은 1시간에 약 373g 곱하기 24시간을 하면은 8.94kg. 10kg에서 12kg인데? 이게 안쪽에 얼음이 생성되면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 뚝뚝 떨어지잖아요. 얼음이 계속해서 녹아서 떨어진 양까지 감안을 한다면 한 10kg 남짓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빙기 안에서 만들어진 얼음이 계속해서 녹고 있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빙기가 뭐 최고 성능을 뽑아내려면 외부의 온도도 중요한 거고 안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도 중요한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하루 얼음 생산량 12kg은 정말 최적의 컨디션, 그러니까 제빙기가 얼음을 잘 올려놓고 잘 보관될 수 있는 컨디션들을 다 맞춰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나온 결과를 사용을 한 것 같고, 한여름에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스펙보다는 살짝 적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기다렸다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받아서 이렇게 먹고 바로 받아서 먹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쌓여있다가 퍼서 먹고 보통 이럴 거니까 녹는 양까지 생각하면 뭐 한 9kg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얼음을 따로 퍼서 보관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바스켓 안에 얼음이 꽉 찼을 때 그게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최대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이 동시에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함께 마신다면 몇 명까지 함께 마실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바스켓에 가득 차 있는 얼음을 컵에 나누어서 담아보니까 나눠서 먹으면 한 3명, 4명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 넘어가면 진짜로 얼음을 진짜 딱 한 주먹씩만 넣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 4명이서 여기 있는 얼음을 한 번에 꺼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꽤나 충분한 양이었지만, 5명, 6명 이상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나 뭐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집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명이 와서 떠먹고 한 명이 와서 떠먹고 이렇게 썼을 때는 괜찮겠지만, 동시에 함께 얼음을 나눠서 먹을 때는 종종 얼음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경우에는 이 12kg짜리보다는 15kg급을 사용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얼음을 막 퍼먹어도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뭐 몇십 명이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두 대를 사용을 하거나 뭐 업소용을 사거나 뭐 그래야겠죠? 이 제빙기를 사용하면서 정말 언제든지 얼음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준다는 장점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아무래도 얼음 트레이에다가 막 물을 채우고서 냉동실 안에서 몇 시간씩 막 꽝꽝 얼어있는 이런 얼음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강도가 꽤나 약한 편이었어요. 각각 빈컵에 비슷한 무게의 얼음을 넣고 같은 양의 물을 넣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빙기에서 나온 얼음이 냉동실에서 얼려놓은 얼음에 비해서 빠르게 녹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빙기 안에서 생성된 얼음이 안쪽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체 같은 거에다가 이 얼음을 담그게 되면은 바깥쪽 부분만 아니고 구멍이 뚫려 있는 안쪽에까지 액체가 닿게 되잖아요. 안까지 꽝꽝 얼어있는 꽉꽉 차있는 그런 각얼음이랑 비교를 한다면 제빙기 안에서 나온 구멍 뚫린 얼음이 더욱더 넓은 면적에서 물에 닿게 돼서 물의 온도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 얼음의 구조 때문에 빨리 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상세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구조를 갖춘 제빙기들은 대부분 완성된 얼음을 얼어있는 상태로 막 꽝꽝 계속해서 얼려갖고 막 유지를 시켜주는 냉동 기능이 없어가지고 한번 완성된 얼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녹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네가 녹아서 그런 거라고. 녹아서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밑에 있는 물통으로 가고 물통이 또 펌프 타고 올라가가지고 또 얼음이 되고 멀쩡한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그게 또 펌프를 타고 올라가서 또 얼음이 되고 무한 반복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좁뱅이. 그러다 보니까 얼음을 계속해서 만들면 위쪽에 있는 얼음은 그나마 생성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단단한 편이지만 이제 아래쪽에 얼음들은 많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쿠쿠다스급이에요. 이것도 지금 꽤나 녹아가지고 손으로도 부서질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도 부실 수 있어. 이렇게 얼음이 뽀개진다니까? 얼음 부시는 ASMR. 어우 차가워. 그만해. 물론 이 점은 이런 제빙기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용 뭐 소형 제빙기들은 다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업소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그래도 막 방열 처리 같은 게 막 되어 있어가지고 얼음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뭐 그런 처리들을 좀 해놨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가정용에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자면 또 크기도 커질 거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러저런 이유들로 가정용 제빙기들의 얼음은 강도가 아무리 단단하다 그래도 간 나왔을 때만 조금 단단하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탱크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얼음이 녹아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도 쓰면서 점점 차가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기에다가 처음부터 차가운 물을 넣어서 얼음을 만들게 되면은 첫 번째 얼음이 나왔을 때부터 꽤나 크고 단단한 얼음이 생성이 되게 되지만 이게 만약에 엄청 더운 날 냉장고 안에 있던 물이 아니고 바깥에 있던 실온에 있던 되게 미적지근한 그런 물로 얼음을 만들게 되면은 얼음이 뭐 너무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죠? 이게 안쪽에 있는 제빙봉이 온도가 낮아서 얼음을 얼린다고 해도 약간 미적지근한 물에 제빙봉이 쏙 들어가가지고 얼음을 얼리는데 이 미지근한 물이 그 얼음을 같이 녹이는 거야. 동시에 얘는 얼리고 얘는 녹이고 와 이건 진짜 대환장 파티죠. 이거는 거의 뭐 나루토랑 사스케급의 대결이에요 지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이 되면은 녹아가지고 또 바스켓 밑으로 뚝뚝 떨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계속 전원을 켜놓고 여러 번 돌리다 보면은 한 네다섯 번째 정도의 얼음이 나올 때부터는 꽤나 튼실한 얼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얼음이 네다섯 번 뽑아지려면 시간이 꽤나 오래 든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얼음으로 해도 7, 4, 28, 뭐 30분 넘게 기다려야 돼. 얼음이 지금 빨리 먹고 싶고 나는 얼음이 급해 막 이럴 때 쓰면 되게 답답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찬물을 넣고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미지근한 물밖에 없어 그럴 때는 얼음을 사용하기 전에 한 3, 40분 전에 미리 돌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빙기를 집에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매해 여름만 되면은 매번 음료 같은 걸 마실 때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은 또 천천히 얼고 있고 막 원래 얼음이라는 게 이게 꺼내 먹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얼려놓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별일 아닌데 굉장히 귀찮아. 대단하게 귀찮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건데 이게 집에서 계속 틀어놓고 쓰기에는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얼음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막 이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랑 이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랑 막 휘지를 않고 계속 나니까 신경이 꽤나 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체감되는 소음이 상세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70dB보다는 작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원을 켜놓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의 소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이 기계가 계속해서 얼음을 쉬지 않고 만들어낸다면 측정을 해보니까 109kWh에서 148kWh 정도가 나왔는데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얼음을 생성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계산기로 한 달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보면 1740원에서 1422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얼음이 차면 비우고 차면 비우고 하면서 측정을 한 거라서 최대치예요, 최대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얼음이 바스켓에 꽉 차 있을 때는 이게 녹아가지고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기 전까지는 얘가 작동을 안 하고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틀어놔도 꽉 차 있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금은 제가 측정한 것보다는 한참 적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또 누진세를 더하면은 거기서 거긴가? 아무튼 최대로 막 사용을 했을 때 이렇다 생각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소음도 소음이고 전기요금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틀어놓는 거는 살짝은 솔직히 부담이 되는 느낌이어서 바스켓 안에 있는 얼음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먹을까? 그래서 얼음을 통에다가 옮겨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고선 다시 꺼내서 봤더니 강철이야. 땡땡 얼어가고 깨지지가 않아. 이게 계속해서 녹고 있는 상태니까 물이 흥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사이사이에 있는 물이 이렇게 같이 또 얼음이 딱 돼가지고 꽉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지퍼백에다가 이 얼음을 놓고 얼면은 지퍼백 채로 얼음을 부셔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잘 부서져. 아, 잘했어요 뭐. 와, 현명한 와이프야. 우리가 해본 방법 중에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얼음이 모자라? 그러면 요거 한 두세 시간 정도만 더 켜서 또 얼음 만들고 또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기계를 며칠에 한 번씩만 작동을 시켜도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 기기를 사용하면은 좋을 장소들은 저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직원이 한 3, 4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 같은 데다가 탕비실에다가 넣어놓고선 아니면 다용도실 같은 데다 넣어놓고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또 캠핑 갈 때 좋잖아요? 아 근데 차박 같은 거 가면은 이게 전기를 꽤나 먹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야외에서도 이 기기를 사용을 해봤는데 밖에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도 그늘에다 설치해두고 찬물만 부어놓고 쓴다면 얼음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실내에서 사용할 때보다 밖에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얼음이 좀 더 빨리 녹는 듯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얼음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얼음 넣고 콜라 싹 달아갖고 얼굴 그냥 좋잖아요? 아무튼 기기의 사이즈가 엄청 막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에도 괜찮겠다. 지금 물 들어있어서 좀 무거운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문할 때 25,000원인가 뭐 그 더 내면은 이런 전용 가방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거 꽤 괜찮아. 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얼음을 꺼내려고 뚜껑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사람 손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솔직히 회사 같은 데다 이런 거 돌려놓으면 막 이렇게 슥슥 부어서 막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야외에서 사용을 하게 되거나 막 이러면은 안에 뭐 세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 세척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기 밑에 마개를 열어서 넣어놨던 물을 잘 빼주고 깨끗한 물을 넣어서 자동 세척을 눌러두면 펌프로 물을 아래에서 위로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면서 재빙봉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러면서 헹궈주니까 아예 기존의 물을 버려내고 여러 번 헹궈내서 깨끗한 물을 다시 넣어서 쓰면 되니까 좋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스템만으로는 살짝은 찝찝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팀 청소기로 종종 살균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안 드린 기능이 또 물이 부족하면은 여기에 이제 물 부족 경고등 같은 거 떠요. 그래서 물을 다시 놓고 쓰면 되고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JJ가 약 두 달 동안 사용한 얼음 얼려주는 기계 제빙기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점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잘 보이지는 않는 점이지만 이런 점이 누군가에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누군가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누군가에게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누군가에게는 열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품에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삐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괜찮은 기계예요. 그냥 이런 점도 어떤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제가 리뷰하는 방식을 뭐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으려고요. 그냥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다. 사실 여름마다 얼음 막 퍼먹다가 부족해가지고 컵얼음 사러 편의점 갔다 오고 여보 또 얼음 없어 그래갖고 저기 가갖고 또 봉투로 된 거 막 1kg짜리 막 이런 거 사다 먹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올여름은,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25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게 지금은 뭐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조금 이제 좀 속이 살짝은 쓰리고 막 이런 거 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맨날 사기만 하면 다 떨어지는데 가격이.
왜 그러는 거지? 진짜 나 운이 그렇게 없나? 모쪼록 여러분들은 저처럼 뭐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제품 잘 찾아보시고 기능, 성능 잘 재보시고 막 가성비 이런 것도 잘 따져가지고 좋은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는 구매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길.